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동창리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거듭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1년 안에 알게 될 거라고도 말했는데 대북 강경파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를 더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동창리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ou're disappointed in Kim Jong-un about the nuclear activity in North Korea? About 1년을 어떤 의미로 쓴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아 북한의 움직임과 의도 파악에 필요한 시간인지 아니면 북한과의 협상 기간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제 전면에 등장한 강경파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동창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상업위성 말고도 다른 종류의 정보들을 갖고 있으며 신중하게 살펴볼까라고 말해 군사위성을 통한 감시가 진행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 북한이 원한 건 경제제재 완화 이후 완전한 비핵화 준수였다면서 이는 앞서 북한 정권이 구명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해온 경로라고 지적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북한이 큰 그림을 살펴볼 준비가 돼 있다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 비핵화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